만들어낸 아트를 보고 계십니다. 위풍당당 등장만큼이나 호부가 대단한군. 생활의 달인에 나온 그림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오늘의 달인은 바로 포카트의 달인 되시겠습니다. 포카트는 내 사랑. 포카트 경력 15년 부터치 마술사 한미경 달인. 이곳은 당내 작업실. 하지만 눈이 휘둥그레질 작업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혹시 연습 중이세요? 꿈 그리는데요? 꿈이요? 예. 이 도안을 그려야 거기에 색칠을 하고 하죠. 도안을 그리던 사람들 시선을 확 사로잡아버린 그분이 오셨어요. 신의 손이세요. 신의 손. 도안도 없이 안 그리시나요? 쓱쓱싹싹 현란한 붓질로 노란색 고운 빛깔을 금세 입혀버리고 정말 도안 없이도 화려한 장미꽃을 탄생시킨다. 이게 바로 진정 다리만이 할 수 있는 솜씨. 그런데요, 포크아트 포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포크로 이거 다 그리냐고? 근데 절대로 포크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굿! 포크아트에는 포크가 없다? 그러니까 포크아트는 먹는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각 나라의 민속 그림을 의미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달리네 붓끝에서 나온 포크아트랍니다. 계속해서 질리지 않게 새로운 기법을 여러 가지 인테리어라든가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에 사용할 수 있어서 더 기쁘고요. 일단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또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더 좋고요. 달인과 함께 포카트 매력에 취해 촬영 300행에 빠진 제작진. 그런데 아 벌써 이게 웬일이니? 첫 번째 물감 묻었어요. 바로 그때 제작진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달인. 닦아도 부족할 판에 옷에 마구 붙이를 해대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뭐 어떡해요 그러면. 이거 안 되시는 거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아, 그래도 최고입니다. 이게 하신다니까요. 얼핏 보기엔 마구 색칠만 하는 듯 싶은데 달인의 표정은 진지 그 자체. 시간이 지나니 뭔가 들성스푼 모양새를 갖춰간다. 이제야 안심한 제작진 달인에게 바지를 내맡기고 한순간 어노치사를 촬영해야 할 줄 아는데. 자, 이제 다 됐네요. 어디 봐요? 네. 어머, 정말 근사하다. 돛단배가 파란 청바지 위에서 하늘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요. 바지가 사람을 살리네요. 빨아도 되나요? 예, 물론 빨아도 되는데요. 빨기 전에 다리미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왜요? 예, 그래 열이 열처리를 한번 해주셔야지 이게 완전히 유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손이 좋은 우리의 다리. 치마에는 화려한 브로치가 가득하다. 네, 보니까요. 브로치 굉장히 많아요. 네. 몇 개나 되는데? 글쎄 한 10개쯤 되는 것 같은데요. 10개? 네. 보니까 9개밖에 없는데요. 9개요? 그럴 리가 없는데.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앞치마를 여미는데 사용하는 센스를 보여주신다. 어디 이쁜인가? 달인의 주머니 속 지갑에도 포크아트는 빠질 수 없는 필수품. 휴식 시간을 넉넉하게 해줄 한 잔의 커피. 이 커피잔 역시 달인이 직접 포카트로 만든 작품이고요. 과자가 담긴 접시까지 포카트 작품이니 달인의 생활에서 포카트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한산은 작업 통들과 바쁜 걸음을 옮기는 달인. 근데 여기는 대체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싱크대가 많이 까지고 손잡이도 그렇고 이렇게 까졌거든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달인더가 이 칙칙하고 어두운 주방을 해결해 달라는 얘기죠? 싱크대 상태를 살펴보는 달인. 심각한 표정이 어째 요건 좀 어려워 보이네요. 드디어 작업 시작. 달인은 싱크대 문짝 떼어내는 것도 척척 못하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달인의 진면목을 보여줄 차례. 세트의 마술사 피카소 못지않은 감각을 보여줍니다. 손잡이 낡은 부분은 감쪽까지 덮어버리고 문짝을 다시 달고 나면 작업 끝! 아, 이제 다 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과연 싱크대 어떻게 변했을까요? 칙칙하고 낡은 갈색 싱크대가 180도 변신. 주방을 업그레이드하며 빛깔 고운 장미꽃을 품었습니다. 화상 윗부분에 비해 아랫부분은 대리석 느낌을 주어 격전후폰 주방을 완성시켰습니다. 달인섬씨 어때요? 만족하세요? 물감으로 이렇게
리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다음에 저희도 한번 이렇게 리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리폼 같지도 않고 뭐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작업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탈인. 신발끈 매던 그녀 시선을 사로잡는 것이 있으니 도대체 뭘 보신 거예요? 달인이 가려다 말고 들어와 하는 말이 지금 이 수납장 색깔 때문에 이 어두워서 이 예쁜 꽃들이 지금 다 어두워 죽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납장 색깔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싱그러운 화분과는 달리 칙칙한 모습의 수납장. 이 수납장의 변신을 위해 다시 물감 짜고 작업을 시작하는 달인. 그런데 이번 작업에서 특이한 기술 하나 발견. 바로 이렇게 헝겊에 물감을 발라 톡톡 찍어내는 것. 완성된 수납장에는 그림도 없고 단지 물감만 칠했을 뿐인데 확 달라졌습니다. 헝겊을 사용한 부분은 청동 느낌이 물씬 풍기고 거친 붓터치는 자연스러운 멋을 냅니다. 이게 바로 달인이 만든 놀라운 변화인 거죠. 일을 마치고 작업실로 돌아온 달인. 이제 좀 쉬려나 싶었는데 단내 손에선 붓이 떠나질 않는다. 그런데 가만 보니 이번엔 좀 다르다. 바로 이렇게 한 손에 붓을 두 개씩 들었는데 두 가지 색깔을 쉼 없이 칠할 수 있으니 참 신통방통하죠. 요건 또 무슨 기술이래요? 일명 젓가락 범법이라고요. 네, 되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양손으로 그냥 이것은 하기 싫으니까 붓은 그냥 같이 동시에 사용하려고 제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언니, 냉장고 바꿔야는데요. 또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요. 상태를 보아하니 10년은 좋게 썼을 법한 낡은 냉장고. 일단 정성껏 색을 입히는데 갑자기 헝겊을 마구 차르는 타인. 어디 쓰려나 싶었더니 색칠한 바탕 위에 돌돌말아 기하학적인 무늬를 만들어주신다. 그러더니 주머니 속에서 뭔가 꺼내는데 뭐냐? 이번엔 깃털? 깃털로 뭐 하시게요? 이게요, 거위털인데요. 거위털이 굳이 없으시면 비둘기털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이 깃털도 굉장히 소중한 재료가 되거든요. 저는 깃털이 없으면 공원에 깃털을 주스러 갈 때도 있거든요. 일단 깃털에 물감을 듬뿍 묻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어째 이거 낙서하듯 보이는 게 이러다가 작품 망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달인, 이건 아니잖아요. 깃털은 부족했는지 이번엔 칫솔까지 이용해 물감을 마구 뿌려대신다. 선생님, 저 맡긴 거 다 됐나요? 냉장고는 처음 이런 모습으로 달인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달인의 손끝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냉장고의 겉면은 나비가 날아들은 향기로운 꽃밭이 됐고 깃털과 칫솔을 사용한 윗부분은 마치 고급스러운 대리석 같지 않습니까?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냉장고잖아요. 너무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포크아트는요, 너무너무 활용도가 광범위해서요. 어디 한 곳에 딱 국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다 가능하나요? 예, 물론 뭐든지 다 가능하죠. 정말 뭐든지 가능할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네. 네. 오늘 전화 좀. 달인이 전화한 것은 바로 어린이집. 달인을 환영하듯 어린이집 안은 아이들의 발랄한 노래소리가 가득한데요. 오늘 미션 장소가 어딘가요? 이쪽입니다. 안내를 받고 가니 썰렁한 벽면이 눈에 띄는데 설마 이 벽면에 포크아트를 하라는 말씀? 아이들 낯서에 군데군데 벽지까지 묶여져 있는데 부비를 새로 하려다가 포크아트 그림을 그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도움을 청하려고요. 글쎄요. 이렇게 광범위에서요. 이렇게는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애들 정세에 맞는 그런 예쁜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달인. 차분히 생각을 가다듬더니 드디어 붓을 들었다. 5시간 후 이제 드디어 작품이 다 끝났는데요. 궁금하시죠? 예. 한번 볼까요? 보기 전에 저기 손님이 데려갔는데 누구야? 누구겠냐? 오늘의 미션을 손꼽아 기다리던 아이들이죠. 아이들 앞에서 단내 미션 공개합니다. 짜잔!
동화책 속에서 볼 수 있었던 풍경이 벽면에 그려져 있네요. 벽화 속 인물들은 얼굴 표정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채의 조화로 숲은 마치 실제처럼 울창한 느낌이고요. 어, 인터폰까지 다리에 쓸 수만 좀. 다른 애 작품에 대한 아이들 반응은요? 아이고, 그래, 이 그림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뻐? 네, 네. 그림 보니까 어때요? 좋아요. 먼저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힘들었던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불가능할 것 같던 미션은 이렇게 다른의 땀과 정성이 담긴 부츠를 통해 완성됐습니다. 다른의 붓끝에서 나오는 그림에는 언제나 행복이